연교시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남북한의 연애 용어에 대해서 물어볼 텐데 자, 궁금한 거.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썸. 썸. 그딴 거 없어. 그러니까 썸. 이거 뭡니까? 아, 북한에 썸 탄다. 그런 거 없지? 없지, 그런 거. 그런 거 없지? 그냥 쟤네들이 좀 좋아하는 느낌 난다? 극단적이네요, 그럼. 우리는 중간이 없어. 그냥 극단, 극과 극이야. 그러니까 만나게 됐을 때 뭐 또는 뭐 여보, 또는 자기, 또는 뭐 내 사랑, 허니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없어. 뭐 동무라고 부르겠지. 영철 동무. 영철 동무. 수마 동무. 진우 동무. 아유, 선생님. 진짜 싫어요. 제가만 너무 들이댄다. 북한에서 키스를 뭐라고 할까? 입맞추기? 뽀뽀. 입맞추기. 뽀뽀. 키스는 없잖아. 키스는 키스라는 뽀뽀. 거는 한국에 한국에서는 아, 키스를 아, ABCD로 하면 놀린다며. ABCDEFGH I J. 아니. 얘는 잘못 배웠습니다. 진짜 한국을 너무 많이 잘못해. 너무 너무 말랐다. 한국 살려면 이런 거 알아야 돼. 그래서 나는 아니야. 안돼 맞아. 아니야. 키스를 어떻게 하냐면 기형 니은 기술로 가야 돼. ABCDEFGH I J. 한번 해봅시다. 아 선생님 얘 좀 어때 치워줘요. 네, 근데 아, 저는 진짜 한국에 와서 딱 느낀 게 키스는 ABCD를 그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근데 난 더럽게 느꼈어. 그럼 입안에 있는 찌꺼기 그걸 다 빨아먹는 거야? 아, 그러니까 아니래. 맞아. 나도 한국에 와서 충격받은 게 뽀뽀하면 그냥 이렇게 입맞춤인 줄 알았어. 혀로 헤어가지고 난리 치고. 왜 물고 빠나? 그러면 손잡고 이제 팔짱 끼는 건 뭐라고 해요? 아, 우리 그렇게 돌아다닐 없어. 수가 없어? 팔짱 없어, 없어. 아, 어디서 팔짱 끼면 큰일 나. 이게 손 잡는 순간 나는 애기 가진 줄 알았어. 뭐야, 우리 애기 가졌다. 그리고 남자들이 향유하는 거. 향유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자위라고 하는데 자위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없어. 그런 거 몰랐어. 자위란 말을 몰랐어. 우리는 성교육 자체가 없어가지고 아버지에서는 남자들이 그런 거 하는 줄 몰랐어. 몰랐어. 남자들은 이제 뭐 여자친구도 없고 이러면 외로움을 어떻게 풀어요? 그건 난 모르지. 말을 안 하니까. 폐쇄적인데. 그걸. 저희 남자들은 알잖아요. 좀 푸른 수 있는 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근데 말하는 딸딸이라고. 그 딸딸이 뭐냐면 우리 이거 나가도 돼요? 선생님 교육 방송인데 지금. 아니 이거는 우리 북한에서 그 딸딸이 구루마가 있어. 구루마. 성교육에는 딸딸이란 단어가 없어. 여기서 남자들이 뭐 딸딸이 쳤냐 이래서 처음에 아 딸딸이 구루마가 왜 필요하지? 한국은 다 차가 있는데. 나도 한국에 와가지고 이건 진짜 있은 일이야. 진짜 있지. 내 친구 영이랑 한화원에서 나온 지 일주일 됐어.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어디 갔다가 집에 노래방을 갔나 그래서 집으로 가는데 새벽이었어. 택시를 탔는데 둘이 탔지. 그래가지고 아주 그 뭐지 북한 사투리로 운전사 아저씨 우리 푸른 마을로 가주세요 이러고 얘기를 했지. 너무 놀랐겠다. 진짜 놀랐다. 아저씨가 우리를 딱 기사 아저씨 우리를 보더니 조선족이야? 조선족이구나 생각했나봐. 근데 너무 어려. 우리 그때 20살이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자기가 뭐 좀 할 건데 봐달라는 거지. 그래서 아 뭘 할 겁니까? 자기가 딸다리를 칠 건데 봐달래.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랬어. 딸다리가 필요하구나. 구루마가 필요하구나. 또 우린 친절하잖아. 대한민국 왔는데 대한민국 은혜로 살고 있는데 뭐든지 해줘야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자기가 딸다리를 칠 거래. 그래서 우리 둘이서 그랬지. 딸다리가 구루마가 왜 필요하지? 그러면 어떻게 여기 딸다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져다 줄까요? 이랬어.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당황스러워. 갑자기 우리를 이렇게 봐. 그래서 딸다리 찾아오겠습니다. 우리가. 기사님이 뭐래요 그래서? 기사가 갑자기 우리 말이 안 통하니까 우리를 쳐다보는 거지. 왜 우리 계속 뒤에서 헛소리를 했지. 이게 딸다리가 그거 말입니다. 우리 한국에 와서 못 봤는데 한국에서도 딸다리가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물어보니까 아저씨가 빡 쳤어. 내리라! 막 이런 거 우리를. 나가! 제그만 나가! 닥쳐. 그래가지고 우리 쫓겨났어 택시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몰랐어. 대학교 가서도 몰랐어. 그 어쩌다 남자친구한테서 그 남자애들이 하는 말을 듣고 니는 왜 맨날 딸다리를 찾냐니까 뭐 이러고 보는 거지. 나중에 알았어. 너 지금 느끼고 있는 거야? 아 느끼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 아니지? 아니 진짜. 우리는 외대 있을 때 여자끼리 비디오방을 갔지. 비디오방에 가가지고 우리는 영화 보러 갔어 순수하게. 근데 그 사장님께서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 여자 둘이서 맨날 비디오방 가니까. 그러면 학교 때 여기 한국 와서 야동은 봤어? 못 봤지. 아, 처음 야동을 본 게
결혼을 하고 나서 호주에 갔어. 갔는데 내 친구 그 후배가 호주에 같이 갔거든. 그 남자애가 컴퓨터 있는데 그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따다닥 클릭했다가 미국 걸 봤어.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한 며칠 동안 그 후배 새끼를 사람 취급 안 했어. 저 쓰레기라고. 근데 우리 신랑이 남자들은 다 본다는 거야. 다 봐요. 그래, 뭐지? 근데 너무나 충격을 받으면서 정말 신랑을 경멸했어. 너도 뭐냐? 이러면서 막 죽이려고 달려들었어. 그랬더니 자기는 안 본다고. 아는데 안 본다고 막 싹싹 길더라고. 그때 믿었지. 아, 안 보는구나.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할까 속았구나. 남조선 남자들은 다 야동을 본다는 거지. 북한에서는 남자들을 못 봐. 북한 빼고 다 볼 거예요. 그렇지. 그치, 다 보지.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한국에 있는 친구를 친했어, 여자애거든. 걔랑 같이 봤어, 나는. 아, 재금아, 닥치라. 아니, 왜? 나는 좀 배우고 싶었어. 아, 왜 성격이란 거 못 배워봤잖아. 궁금하잖아.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한마디로. 알았어, 내려놔. 뭐, 긴 내려놔. 어이도 있고, 짧은 어이도 있고. 알았어, 긴 가지도 있고. 알았어, 알았어. 내려놔, 내려놔, 내려놔. 개그마를 받아가지고. 선생님, 얘 퇴학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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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빨리. 야, 아니, 근데 진짜 나도 그걸 볼 때. 나도 그걸 볼 때 진짜 놀라는 게 나도 봤거든. 완전 리얼이야. 나도 봤는데 진짜 처음에는 충격받았어. 진짜로. 남한에서 충격적인 일이 하나 있어. 북한 남자들이나 여자들은 야동을 못 보잖아. 근데 리얼도 본대. 리얼로 봐. 아, 하는 거를 훔쳐본다? 아니지. 왜냐면 북한은 방이 없잖아. 화장실도 없어. 맞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아들, 며느리 막 다 같이 자. 방이 없으니까. 거기서 몰래 하는 거지. 몰래. 근데 이 젊은 부부가 해야 되는데, 아니, 한 방에 있었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자기를 기다리는 거지. 근데, 몰래 하는 거지. 거기 또 뭐 형, 동생 막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다들 밤이 되면 한 1시, 2시 되면 자는 척 한단 말이야. 그래서 북한은 정말 들어보면, 야동은 못 보는데 리얼로 다 보는 거지. 그래서 북한에는 그 이렇게 폐쇄적이다 보니까 성격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용어가 없어. 용어가 없어. 용어 자체가 없어. 나는 섹스라는 말을 한국에 와서 처음 들었어. 난 성관계도 처음 들었어. 한국에 와가지고 그냥 잔다. 욕할 때 그러지 않아? 욕할 때 말하지 마라. 북한에서는 하지 마. 심한 욕이 있어. 나는 저 씹질하는 개새끼, 정간다 새끼. 최고마. 알았어. 알았어. 그러니까 좀... 아니 알려야. 야.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성관계, 섹스 이런 말을 한국에 와서 처음 들은 거지. 그리고 성격도 모르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오직 그 북한에는 여자가 느끼면 안 돼. 남자만 느껴야 돼. 그렇지. 남자가 먼저 해. 느껴야 돼. 주도. 여자가 느꼈다면 수치스러운 거야. 그래서 그 밤에 부모님이 옆에 있고 뭐 조카들도 있고 밤에 하잖아. 그러면 남자가 자고 싶어서 하면 하는 거야. 근데 여자가 꼬신다? 그러면 이거는 요물? 요기. 그렇게 보는 거지. 여자는 오직 남자를 위해서 있는 존재인 거지. 근데 나는 내 얘기를 하자면 그 아워즈에서 살면서도 아빠의 영향을 받아서 나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은 했어. 내가 좋아하는 남자랑 살 거다. 선보고 절대 결혼 안 할 거다. 나는 이런 생각인데 어릴 때 그 TV에서 잠깐 봤거든. 그 미국 놈처럼 생긴 사람들. 우와, 나는 미국 놈이랑 한번 결혼하고 싶다. 그런 생각은 있었어. 그런 생각. 한번 TV에서 한번 TV에서 잠깐 봤거든. 와, 코 크고 눈도 크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난 저런 사람 한번 결혼하고 싶다. 그게 아오지 폐쇄적인 데서도 부모의 영향력이 엄청 큰 거야. 왜냐면 우리 아빠는 아오지에서 탄강에 살았잖아. 그럼 아오지에 있는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선봉에 몰래 가가지고 우리 엄마를 꼬셔가지고 왔거든. 나이를 속여가지고. 나중에 우리 엄마를 한번 이 스튜디오에 모시겠어. 우리 아오지 언니 학교에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또 아오지에서 선봉 가서 이 여자를 꼬셔온. 14살이 많아. 4살 많은 줄 알았는데. 14살, 15살 그러니까 우리는 유전적으로 아빠의 그 자유연애에 대한 유전자를 받고 자는 거지.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나는 이 아우지에서 그냥 이렇게 이런 뭐야 선이나 강제로 이렇게 결혼 안 할 거다. 그럼 도망갈 거다. 나는 내 마음에 드는 남자랑 결혼할 거다. 그래서 난 남한에 와서도 나는 남자가 대시하면 싫어.
내가 대시해야 돼. 아무튼 오늘 좀 오늘 수위 높은 자 오늘 대화는 야릿야릿하면서 말랑말랑하면서 아무튼 아우지 언니 방송 3교수 여기서 끝.